하지만 태화강이 국가 정원이 되는 길은 그리 짧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원으로 태화강이 뚜벅뚜벅 걸어온 한편의 드라마 같은 시간을 서윤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쏟아지는 오수와 물고기의 떼죽음, 태화강의 과거입니다. 울산의 산업수도라는 명성을 안겨준 공업화는 태화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질 6등급,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던 태화강은 광역시 승격 이후 변신을 준비합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의 원년임을 선포하는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에 이어 10년 동안 3,400억 원을 투입해 태화강을 살리는 마스터 플랜이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태화강은 연어와 황어, 때까마귀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또 십리대 숲을 내세운 태화강 지방정원엔 지난해에만 22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태화강의 현재입니다. 하지만 태화강은 멈추지 않고 지난해 5월 국가정원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침수 대책 등 산림청의 보완 요구가 잇따랐고 관련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지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산 시민의 5분의 1이 국가정원 지정 서명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이면서 신청 419일 만에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국가정원이 됐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태화강의 미래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원으로. 태화강이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우리의 기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